그래도 난 돌아가야 됐어. 여보세요. 경상북도 무성리 내 1년 밑에 후배 최소라기. 네 지금 어디고? 아 그래 다 왔나? 아 그래 들어왔어 얘기하지. 그래 들어왔나 들어왔나 그래 들어왔나. 선배님 경상북도 무성리 내 1년 밑에 후배 최소라기. 영재 선배님 최소라기. 영재 선배님 그래 세월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. 예. 엄마 무성리 별일 없나? 얼마 전 무성분교 입학식에 신입생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. 그래 신입생이 몇 명이나 들어왔노? 세 명입니다. 이제 전교생이 무려 8명이 됐습니다. 드디어 운동회 때 이제 청군백군 팀을 나눌 수가 있겠네. 꿈에 그리던 줄다리기랑 이어달리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. 그러잖아 니는 서울에 무슨 일로 왔노? 저 사실 선배님처럼 서울 살고 싶어가 서울 올라왔습니다. 아직도 새 책을 사면 달력을 뜯어가 책 껍데기를 싸는 네가 어떻게 서울에 산다는 말이고. 어서 빨리 무성리로 돌아가라. 여기 네가 사는 곳과 다르다. 아니 사람 사는 데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? 수락을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. 뭡니까? 서울은 화장실 변기가 네 궁디를 씻게 준다. 쉐? 아니 화장실 갈락하면 달력 뜯어가 비비고 날짜 지난 신문지 비비고 그것도 없으면 풀밭에 호박잎 비비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. 쉐? 그러니까 빨리 무성리로 돌아가라. 여긴 한낱 동네 꼬맹이들도 너가 동네 꼬맹이들하고 다르다. 아니 동네 꼬마들이 꼬마들이지 또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? 수락아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. 뭡니까? 서울 꼬맹이들은 다섯 살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. 쉐? 아니 올라드려라 가마. 동네 형아들한테 깨구리 잡는 거 배우고 할매들한테 쑥 캐는 법 배우고 팔에 힘 좀 생기마 삼촌들한테 경운기 모는 법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이다 그럼 또 아들이 또 뭐를 배운단 말입니까? 태권도 하면서 영어 배우고 수영 하면서 영어 배우고 발레 하면서 영어 배운다. 쉐? 아니 왜 그렇게 영어를 배운단 말입니까? 남들이 다 하니까. 쉐! 이래도 서울 살 수 있겠나? 감당할 수 있겠나? 선배님 그래도 저 서울에 한 50평짜리 아파트 사겠습니다. 뭐 50평? 뭐 한 50평짜리 아파트 제 돈 3천만 원 하고 좀 모자란 돈은 제 친구 만수한테 빌리가 사겠습니다. 수라가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. 뭡니까? 서울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살락하면 네 친구는 만수가 아니라 만수루여야 된다. 쉐! 아니 만수는 안동권 씨 3대 독자의 장소인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 하는 게 무슨 얼토당토한 얘기란 말입니까? 서울 50평 아파트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다. 쉐! 니 도대체 이런 서울에 살아가 뭐 하려고 하노? 저 사실 서울에서 여자 만나가 프로포즈 하고 싶습니다. 서울 여자 감당할 수 있겠나? 프로포즈 할 수 있겠나? 내가 봤을 때 니는 서울 여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프로포즈를 할 수 없다. 아니 그냥 밥 숟가락 들고 우리 집에 오락하는 게 프로포즈 아닙니까? 아니다. 아니 그럼 서울 여자가 바라는 프로포즈는 어떤 거란 말입니까? 한강 유람선 빌리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여자한테 무릎을 꿇고 다이아 반지를 줘야 된다. 쉐! 아니 그럼 그거보다 더 멋진 프로포즈는 어떤 거란 말입니까? 한강 유람선 빌리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무릎 꿇고 반지를 주면서 손가락을 딱 하는데 폭죽이 터지면서 풍선이 하늘을 뒤덮어야 된다. 쉐! 아니 그럼 진짜 최고의 프로포즈는 어떤 거란 말입니까? 한강 유람선 빌리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무릎 꿇고 반지를 주면서 손가락을 딱 하면 하늘에 풍선과 폭죽을 뒤덮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원빈처럼 생기면 된다. 쉐! 이래도 서울 살 수 있겠나? 살고 싶습니다.